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림동의 한 유치원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꿈과 희망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행사, 이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한 유치원. 아이들을 반갑게 맞는 산타 할아버지가 눈에 띕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산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이 눈앞에 펼쳐지고 산타와 루돌프를 찾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마을에 선 아이들은 오색 빛깔 빛나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유치원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행사. 부모들 모두 환한 미소로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 이날 하루가 보람되고 즐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주기 위해 해마다 행사를 준비해온 유치원에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에 따로 행사를 할수 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준비를 해줘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둘째, 셋째까지 해서 한 5년은 더 와야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면 저희야 항상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사랑의 저금통 모금을 하면서 아이들도 어떤 의미를 좀 되새기는 것 같고 즐겁게 지금 하루를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이날 특별한 행사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아나바다 장터부터 떡볶이, 어묵을 판매하는 음식 부스까지. 모든 수익금은 아이들이 1년 동안 모은 동전 가득한 돼지 저금통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산타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느끼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었던 이날 크리스마스 행사는 추운 겨울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축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